뭘 되는 애들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택시 대체로 몇 차로로 가시나요? 1, 2, 3, 4차로가 있으면은 4차로 가는 게 제일 안전하죠. 그러다가 승객이 있으면은 비상등키고 멈추고. 그러나 4차로에는 가끔 장애물이 있어요. 불법 주정차된 차도 있고요. 그래서 3차로로 많이 달리십니다. 그러다 손님 발견하면 손님 쪽으로 툭 꺾는데요. 그러던 중에 사고 많이 일어납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블박차는 현재 4차로에 4차로를 정상대로 달리고 있습니다. 조금 앞에 한 15m 앞쯤일까요? 택시가 가고 있습니다. 택시 3차로, 블박차 4차로. 앞에 신호등은 녹색 신호입니다. 정상대로 가는데 갑자기 택시가 아이고! 택시가 12, 3m 좀 될까요? 거기서 브레이크 잡더니 갑자기 꺾습니다. 그때 블박차 빵 하는데 결국 피하지 못하고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고 왜 일어났을까요? 오른쪽에 택시 앞에서 손님이 한 분 서 있었어요. 그 손님 보고 택시가 그냥 꺾다가 뒤에서 오는 블박차는 못 본 거죠. 일반적으로 택시가 손님 발견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나 봐요. 손님만 보이나 봐요. 아무리 손님이 있더라도 오른쪽 깜빡이를 미리 켜고 그리고 뒤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손님한테 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뒤에서 오는 차를 못 보고 블박차로서는 그렇게 갑자기 꺾고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저로서는 도저히 피할 수 없었어요. 이번 상황 100대0이에요 여러분 주장하는데 택시는 무슨 소리예요? 깜빡이 켰는데요. 깜빡이 켰나요? 보시죠. 아, 불어오면서 깜빡이 켜네요. 빵! 할 때. 아이고, 그건 깜빡이 안 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는 나 깜빡이까지 켰으니까, 그리고 내가 앞에 있었으니까, 뒤에서 오던 블박차가 전방 준비를 잘 했어야죠. 이번 상황은 블박차에도 잘못이 있습니다. 90대 10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보실 때 블박차 운전자가 피할 수 있었을까요? 이번 상황 과실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앞에 가던 택시가 브레이크를 잡고요. 그리고 블박차가 택시업을 지나칠 때 그때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불과 2초 걸립니다. 택시는 미리 승객을 발견하고 브레이크 잡았죠. 그러나 불박차는 택시가 브레이크 잡았다고 해서 그때 바로 브레이크 잡아야 되나요? 3차로 택시가 브레이크 잡으면 나도 그때도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택시가 브레이크 잡고 꺾을 때 그때 같이 브레이크 잡는 거죠. 2초 만에 멈출 수 있나요? 택시는 브레이크 잡고 대각선 들어오고요. 불박차는 브레이크를 최소한 1초 늦게 잡습니다. 그럼 불박차 지나가는 상태고 택시가 가로막으면 도저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빵! 하면서 브레이크 잡아봤자 그리고 빵! 하면서 브레이크 잡는 순간부터 사고 날 때까지 1초밖에 안 걸립니다. 이럴 때 불박차 어떻게 될까요? 택시를 들이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핸들을 급히 틀어서 오른쪽으로 틀어야 될까요? 택시를 들이받을 수 있겠습니까? 뭔가 갑자기 나한테 확 들어오는데 택시를 피하는 것, 그것은 누구나 다 당연한 거죠. 어떤 분들은 저럴 때 택시를 피하면 안 돼. 핸들 똑바로 잡고 택시를 들이받아야 돼. 라는 분도 계시지만 운전하면서 뭐가 갑자기 달려가는데 핸들 트는 거, 그거는 누구나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오른쪽으로 틀려고 그랬더니 거기는 또 승객이 있어요. 왼쪽엔 택시가 있고 오른쪽엔 사람이 있고 불박차 혼자 순간적으로 정말 잘 피하셨습니다. 피하긴 다 피했는데 신호기 기둥을 들이받고 그래서 조석에 탔던 부인이 많이 다쳤습니다. 블박차 운전자의 잘못이 있을까요? 택시를 피한 게 잘못일까요? 또 택시가 브레이크 잡을 때 앞에 가는 택시가 브레이크 잡으면 나도 같이 브레이크 잡았는데 브레이크를 1초 늦게 잡은 거 그게 잘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택시는 미리 봤죠. 택시의 관심사는 옆에 사람이 있나 없나요? 블박차 운전자는 택시보다 뒤에 있었고요. 그리고 길가에 서 있는 사람이 내 눈에 안 들어오지요. 택시는 미리 보고 브레이크 밟았지만 블박차 운전자는 택시가 브레이크 밟는 것을 보고 나도 밟아야지 1초 차이가 납니다. 1초 만에 택시는 들어오고 블박차는 지나가고 도저히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택시가 꺾을 때 택시를 왜 피했느냐? 피한 게 잘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2018년 2월 달에 인천에서 1차로 가던 택시가 손님을 발견하고 1차로, 3차로 좀 꺾고 들어오는데 3차로 진행하던 레이 승용차가 그 차를 피하다가 길가에 서 있던 아저씨를 충격해서 사망케 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에 대해서 1심은 레이 승용차
피한 차, 택시를 피한 차 운전자에 대해서 벌금 12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는데요. 항소심에서는 피한 게 잘못이 아니다. 그 순간적으로 택시랑 부딪히든가 아니면 핸들 틀든가 둘 중에 하나였었는데 핸들 틀었을 때 그때 불과 10m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피하느냐. 블박스 운전자에게 잘못을 찾을 수 없다. 무죄 선고됐고요. 대법원에서도 결국 최종적으로 무죄 선고됐습니다. 갑자기 끼어들었던 그 택시는 그냥 비상등만 깜빡깜빡하고 가버렸는데요. 그 택시 운전자에게 모든 책임 인정됐죠. 사망 뺑소니로 물론 나중에 유족들과 형사비가 원만히 돼갖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끝났는데요. 이번 사고는 작년에 인천에서 있었던 그 사망 사고에 비해서 오히려 더 피하기 어려웠던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인천 사건이 100대 0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고도 당연히 100대 0이어야만 되겠습니다.